밑에 그 REC 해가지고 레코딩해서 시간이 같이 올라가야 돼. 예. 예, 여러분들 저기 2장에서는 우리가 2장 먼저 얘기를 할까요? 2장에서는 봉이라는 거를 다뤘어요. 그래서 봉에서는 우리가 주로 얘기를 했던 게 길이 방향 압축을 다뤘고요. 길이 방향 압축이나 인장도 사실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재료역학이나 구조역학에서 배우기로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아주 극단적인 압축이나 인장이 늘어나면은 압축에서도 파괴는 일어났죠. 얘가 버티지 못하고 파괴나 좌굴이 일어났고 인장에서도 항복이라는 거 거쳐서 파괴가 일어났죠. 다음에 파괴. 예, 여러분들이 2장에서는 이런 거를 위주로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수식이나 몇 개 쓰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여기에서 그래서 길이 방향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인장률이었죠. 얘는 우리가 영스 모듈러스라고 해서 뭐 탄성 계수라고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얘는 변형률이잖아요. 몇 퍼센트나 변했냐고. 그 다음에 얘는 응력이 됐죠. 그래서 지금 길이 방향으로 압축이나 인장이 너무 극단적인 여기까지 가지 않는 경우에요. 선형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확인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더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게 됐었고요. 그래서 변형률이긴 한데 변형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얘가 몇 퍼센트가 변했냐니까 그거를 길이에 대해서 진짜로 값을 갖는 미분으로 식을 변형을 해줄 수가 있었고 여기에서 어쨌든 앞쪽에 붙는 계수가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탄성 계수라고 해가지고 변형률과 응력에 대한 어떤 관계식이었죠. 그래서 단위는 여러분들이 엔시스에서 자주 나왔던 파스칼로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고 그 다음에 이런 봉들을 가지고 정리를 했을 때 어떤 구조물을 설계를 할 수가 있었냐면은 트러스였죠. 트러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길이 방향 부재들을 서로 엮어놓은 건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으셔야 되는 거는 서로 접합된 부분은 회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놔둬요. 그 다음에 여기 트러스에서는 오로지 길이 방향으로 압축이나 인장만 적용된다라는 거 우리가 수업 때 가정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각 부재에서는 오늘 배울 전단이나 아니면은 굽힘, 특히 오늘은 굽힘 배울 텐데 전단이나 굽힘까지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길이 방향으로도 너무 극단적으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형적인 여기에서 나온 것 같이 변형률하고 응력이 1차식으로 나오는 선형적인 내용으로 선형적인 탄성 영역에서 해석을 했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트러스를 놔두고 나무젓가락으로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나무젓가락으로 만들어서 여기를 힘을 되게 강하게 주면은
원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얘가 꺾이든지 아니면 여기가 쭉 늘어나다 찢어지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 파괴는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트러스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엔시스에서 트러스 해석을 하셨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국부적인 최대 응력이 이 부재의 파괴 강도보다 작다. 파괴 강도 아니면 소성 영역에 들어가는 항복 강도. 얘보다 최대 응력이 작게끔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주시면은 파괴가 안 일어나니까 우리가 그냥 선형 탄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실 때 트러스는 이제 너무 큰 응력이 걸리지 않게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예요. 뭐 이 정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죠. 트러스 다음 내용으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요소 강성 행렬이라는 걸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도 비슷한 거를 다시 배울 거예요. 근데 뭐 아마 그때 요소 강성 행렬이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 책 38쪽에 나왔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서 설명을 하자면은 I랑 J라는 점에 힘 FI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힘 FJ가 들어오고 변형은 X방향으로 여기 좌표계를 그려주는 게 좋겠죠. X방향이고 UI UJ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책에서 여기 길이는 L이라고 되어 있고 이런 그러니까 X 방향으로 양수 X 오른쪽이 양수예요. 양수 값으로 힘도 가해지고 그 다음에 얘가 변형이 있을 거란 거죠. 질점 I랑 J에 대한 변형이. 그럴 때 우리가 요소의 평형 방정식을 어떤 식으로 풀었냐면은 다시 얘기하지만 선형 탄성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변화하는 양이 변형되는 양이 비율이 같다라는 거죠. 여기서 뭐 어디는 특별히 약해서 더 많이 압축되고 어디는 강해서 덜 압축되고 그런 게 없다고 했을 때 여기서 영수 모듈러스랑 단면적이랑 길이 가지고 우리가 이런 평형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얘기했었고 혹시 이제 이 뒤쪽에 에너지 방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변이랑 탄성이랑 변이랑 힘이랑을 연관지어서 푸는 거고 그 다음에 힘을 변이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탄성에 대한 위치 에너지 탄성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X에 대해서 탄성력이 있다고 했을 때 일자로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X1까지라고 하면은 그때 에너지 적분값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KX 제곱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거예요. 여기 값이 KX1이잖아요. 여기 X1이고 그러니까 이 삼각형 넓이가 에너지인데 적분하면 2분의 1 KX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에너지 방법이다 라고 해서 저번 시간에 에너지 방법은 그냥 계략적으로 소개만 했죠. 시간 들여서 설명한 거는 여기에서 이거를 뽑아내는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예제에서도 자주 다루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뭐 구조역학이나 정역학에서 푼 것 같이 식 하나하나 세워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세워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연립방정식이 아니라 행렬로 구성을 해서 그 행렬을 푸는 방법 위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실습으로는 이미 다 올라가 있고 숙제도 낸 사람들도 꽤 있던데 트러스 해석하는 거였죠.
플러스에 들어가는 변형이랑 응력 해석하는 것까지 아마 냈을 거예요. 그래서 예, 숙제는 수업하고 3주인가 그렇게 제가 세팅해놨을 거예요. 3주 내로 내시면 되고 뭐 그랬죠. 트러스에 대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번 시간 예, 이런 거 배웠다라고 설명은 다 드렸고 이제 부하 프레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영상 좀 잘랐다 할까요? 네. 18분?